오늘 함께 볼 말씀 제목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모라는 이 의미는 단어의 의미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가장 뭐 일차적으로는 키가 크고 또 얼굴이 뭐 잘생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지금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거나. 또 돈이 많은 집안이거나 배경 속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안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외모라는 것을 교회적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나 또 목사나 우리 뭐 장로, 권사 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지역장이나 뭐 사역자, 뭐 우리 회장이나 부장과 같은 직분들을 의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심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우리나라 속담에 열길 물속을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속담이 있듯이 사람의 마음을 본다는 것은 참 어렵다는 것인데 그러나 이것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정확하게 보시고 그 중심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아 우리 17장 10절 말씀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장을 살핀다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고 폐부를 시험한다는 것은 우리의 숨은 동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응답을 많이 받을 것 같은 사람이 응답이 없고, 응답이 전혀 없을 것 같은 사람이 하나씩 하나씩 응답을 받아서 가는 것은 그 사람의 중심과 숨은 동기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수요예배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중심을 스스로 보면서 새롭게 갱신하는 또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했던 것은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만을 보신다는 말씀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셨다면 절대 불가능인데 중심을 보신다고 하니 절대 가능으로 갈수 있겠다는 믿음도 생겼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중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오직 그리스도로 또 2, 3, 7 나라 복음마가 심겨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사무엘의 중심입니다. 첫 번째, 사무엘의 중심입니다. 사무엘은 사사 시대 속에 마지막 사사였으며 또 선지자였으며 제사장의 역할까지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이 중심 속에 무엇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한 시대에 이렇게 쓰임을 받았는가,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예배 속에서 찾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의 중심 속에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중심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3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괴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수에 누웠다는 것은 예배와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괴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는 것은 지송수 안에 누워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사무하는 중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엘리 제사장처럼 눈이 어두워져 가서 예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겨우 주일 예배 에 늦게 와서 또 말씀 시간에 졸다가 축도도 끝나기 전에 페이송 할때 빠져나가는 성도들도 간혹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근데 이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재수할 때 주일 예배를 아예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치실 것 같아가지고 오전 8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학원에 가서 공부를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일부 예배를 드리는 저의 모습은 뭐 엘리 제사장처럼 예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가니까 담임 목사님은 평생에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저, 빠지신 적이 없다고 이 간증을 하시는데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한 2년 정도 예배와 멀리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육관에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복음을 알고 나서 공예배를 이렇게 회복하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이 공예배라는 것은 우리 주일예배, 금요기도에 수요 예배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 공예배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은 삶 속에서 우선 순위가 예배로 정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는 삶 속에서 우선 순위가 될수 있는데 이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가 삶 속에서 우선 순위로 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삶 속에서 공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이 회복시켜준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회복된 것 중에 가장 먼저 영적인 리듬이 리듬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평상시에 운동을 한 사람과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은 구별하기 힘든데 갑자기 심한 운동을 하거나 뛰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나면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상시에 공예배를, 공예배 속에서 인도받으면서 영적인 리듬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주일 예배만 겨우 오는 사람하고는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의 인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은 나라가 위기사항 속에 있을 때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미스바 운동이 나옵니다. 이 미스바 운동이라는 것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온전한 번제를 드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블레셋 이 나라가 쳐들어오고 있는데 전투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사울왕처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에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례를 바라요 그들을 어지럽게 해서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흑암 건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열다섯 개 나라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예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 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 말씀의 정확한 영적인 의미를 알고 참되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속에서 영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 아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얼마든지 찬양의 멜로디를 따라할 수 있는데 그 찬양 속에 담겨진 가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찬양을 할때 창송가 94장을 함께 찬양했는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네라는 가사들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가사들은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아도 얼마든지 입으로 그 멜로디를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이 아닌 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깨어서 깨어 있지 않으면 금방 육으로 돌아가서 아무런 생각 없이 또 오히려 불신앙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매 순간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정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의 피로 제사함을 얻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온 것이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날마다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무엘의 중심처럼 예배를 사모하고 또 예배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무엘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출 줄 아는 순종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건을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의 사람 이세계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에 이르되 내가 어찌 갈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왔다 하고 4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시고 베들레헴에 있는 이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께 내가 어찌 갈수 있으리까? 가면 사울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당시 하나님은 사울을 보냈지만 사울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라서 충분히 사무엘이 이러한 대답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을 수 있는 방법 또한 말씀으로 해주십니다. 그것이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그 다음에 이세의 아들을 만나서 기름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베들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또 이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발한발 한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베들렘 이세의 아들 중에 다이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베들렘에 가서 이세, 이세를 만나고 그 아들들 중에 한 명을 선택했는데 그것은 가서 내가 이야기해 줬다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베들렘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한발한발 한발 순종해서 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시작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발한발 한발 순종하면서 언약의 여정을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 땅이 가나한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전혀 그 보여줄 땅이 어떤 땅인지 모르고 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우리의 소냥 같으면 그 보여줄 땅을, 어, 말씀해 주실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을 것인데, 아브라함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15년이 넘게 1800km를 한발한발 한발 움직여서 간 땅이 가난 땅인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도 하나님께서는 베들렘으로 가서 가라 또 가서 이세를 만나고 만나서 그 아들들 중에 내가 기름 부을 사람을 말해 줄 것이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베들렘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완벽하게 짜는 스케줄과 계획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강단해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한발한발 한발 순종해서 나아가는 성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순종은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출 줄 아는 순종인 것입니다 이게 절제의 순종이죠 하나님께서 멈추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주장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는데 잘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생각 속에 이익과 유익을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멈추는 순간 손해가 올것 같아 가지고 멈출 수 없는데 그때 멈추지 못하면 나중에 더큰 문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의 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들렘까지 잘 갔고 또 이세를 만나서 번제까지 잘 드리고 그 아들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가 정말 하나님의 사역인데 이세의 첫째 아들인 엘리압의 외모를 보면서 사무엘은 순간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 자기 결정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시자가 가연 주님 앞에 있도다고 하면서 기름을 부을 뻔했습니다. 이 말씀을 언어로 보면 이미 사무엘의 마음속에 엘리압으로 확정하고 있었다고. 있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 이르시되 그의 용무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이라고 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중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멈추고 이세 모든 아들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도 순간 외모를 보면서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멈출 수 있었던 순종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중심 속에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실 때는 멈추는 순종의 중심을 가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중심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중심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13장 22절을 보면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사울 왕은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패하시고또 다윗은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자기 시골 산골에 있는 목동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주신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때또 윤리적으로 볼 때는 다윗은 사울 왕보다 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유부녀였던 이 바세바와 간음하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때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울 왕은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어, 죄를 깨달을 때에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고. 또 사울 왕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윗은 왕이었을 때도 철저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 사울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심지어 시,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치는 왕이었지만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우리 78편 72절 말씀해 보면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이세 중심 속에 있었던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을 이 시대의 우리도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완전함이란 것은 복음을 사랑하고 오직 그리스를 붙잡는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사랑하지 않으면 복음 운동을 지속하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이용해 가지고 내 소원을 이루는 것에 사용하고자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특별하게 언약궤에 대한 이 사랑이 남달랐습니다.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어,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다윗은 여우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이러한 세상적인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 춤을 춘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자꾸만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지키면서 후대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오직 그리스도는 이 신앙의 변, 이 신앙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복음의 물을 타서 희석시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수요일에 말씀을 한번 했던 것처럼 신기하게 세례의완적인 색깔이고 에레미야적인 색깔이고 또 엘리야적인 색깔이고 선지자적인 색깔로 우리를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의완처럼 민족해방과 사회의 부조리를 보면서 해방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재와 사망의 법에서 갇혀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전해서 영적으로 해방시켜줘야 해방시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에레미야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사각지대와 재앙지대와 빈 곳을 찾아가서 복음으로 살리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뜨거운 정치적으로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동성애를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은 동성애 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답을 줄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동성애를 눈물로써 옹호하는 사람들은 답을 줄수 있는가? 그 사람들은 동성애로부터 오는 영적 문제를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답을 줄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레의 한적인 색깔과 에레미아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 답을 줄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영적 문제와 그리스도를 정해서 그 속에서 해방받도록 도와주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엘리야적 엘리야처럼 신비주의 색깔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눈에 보여 달라고 이 때를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한테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엘리야적인 색깔입니다. 우리가 전도 캠프를 나갈 때 전도자들이 나가는데 당연히 비가 멈춰야 되고 또 우리가 왜 절에 들어가면 불상이 갑자기 무너져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닌 엘리야적인 색깔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처럼. 겉으로 경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바울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성령 춘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는 그리스라는 도 참된 복음을 붙잡고 날마다 오직 그리스 도 속으로 들어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완전함이란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부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속에 이 부활 메시지를 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 다윗은 성전을 건축해서 언약궤를 그 안에 모시기도 했지만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모든 나라에 드러나도록 한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한 금액이 금으로 3000달란트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5조입니다이 말은 헌금을 많이 했다가 아니라 다윗에게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전하고자 하는 중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세계 선교 대회 때 우리 237 시대 앞에 설하나는 주제 속에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1강이 사단과 세상 속에 속지 말고 절대의 언약을 붙잡고 절대의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의 절대의 목표인 랩런트 후대를 살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강은 참된 성교의 키는 오직 그리스도이고 참된 성교의 대상은 2, 3, 7날의 5천 종족이고 참된 성교의 목표는 후대를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줬습니다 마지막 상강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명계약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세전에 감춰져 있고 지금 나타내시고 영원히 남을 응답 참된 응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참된 응답이 복음치유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적치유 시대와 미래를 치유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속에 이 세계 성교대회 때 주신 말씀과 예언 성교대회 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응답의 자리에, 말씀의 성취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마음의 완전함 속에 오직 그리도와2,37 나라 보고만을 붙잡는 중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손에 능숙함이란 것은 삶의 기본과 기초와 전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울 랑 앞에 가서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우리 17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처 죽였나이다 라고 사울 왕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자세와 전문성이 나옵니다. 그것이 목동으로서 양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자세이고 또한 아버지의 양을 한두 마리 몰래 팔아가지고 자기 용돈을 쓸수 있는데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은 정직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청년분들이 하나님께서 서밋과 지도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서밋이 되기 위해서 또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이은 자신의 분야 속에서 항상 최선을 다는 성실함과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맥돌로 움직이는 사자와 곰을 때려잡았다는 것은 엄청난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과 정직함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랩런트 사역을 할때 집분자를 세울 때 항상 보았던 것은 그 랩런트가 응답을 많이 받았다, 응답을 못 받았다는 것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집분자를 세우는 기준은 응답이 있든 없든 없다운니 심하지 않고 항상 신앙생활을 할때 동일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렘넌트를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응답이 있다고 붕 떠서 다니고 응답이 없다고 낙심되어서 잠수를 타 버리면 다른 렘넌트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었 던 어린 시절이나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청소년 시절이나, 사울왕에게 목숨의 위기 속에서 쫓겨다녔던 청년 시절이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임금 시절이나, 말년의 아들 압설럼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왕궁에서 도망쳤던 노년 시절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동일했던 랩넌트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우소, 우리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김그릇과 은그릇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깨끗하다는 것은 착하고 나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세상의 이론과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더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작은 그릇보다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을 더큰 그릇이 더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아닌 것에 자꾸만 섭섭마귀가 신방 가는 사람과 자꾸만 말로 이간질 시키는 사람보다는 피스 메이커 속에서 하나 내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손님들이 다윗의 중심 속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완전함과 써밋이 되기 위한 손의 능숙함을 날마다 삶 속에서 응답받아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중심을 모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두 사람이 한 팀이 되니까 출 블레셋하는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사 시대 때부터 오랫동안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고. 그 피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을 붙잡는 사무엘과 다윗 이두 명의 렘넌트들이 한 팀을 이루니까 블레셋이 이 사무엘과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흑암 세력에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도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단임 목사님과 한 팀이 되어서 237 나라 보검화 속에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 현장에서도 부교육자들과 함께 한 팀이 되어서 지역 보검화에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하는 니더 수련회와 세계 랩런트 대회인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속에서 이 국가의 방역받침에, 방역받침을 잘 따라서 준비하고 있는데 대회 스태들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램너트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한 팀이 되어서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코로나의 노예와 포로 속국되지 않고 코로나를 넘어서서 출 코로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든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팀을 이루어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우리 4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할 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또 말씀을 따라가고 이 오직 그리스와 세계보고마의 언약을 붙잡고 복음 공동체 속에서 한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채용하시는 성도님들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복합니다.